안녕하세요. 엑소옥TV입니다. 7월 24일 수요일 저녁 8시 30분 현재 미 해군 합동태풍경보센터 JTWC의 보고에 따르면 4호 태풍 프라피룬이 열대저기압의 잔해 RMNTS-TS-04W로 명명되었으며 현재 추적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태풍이 다시 활성화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시해야 합니다. 현재 미 해군 합동태풍경보센터는 최종 경고를 발표했습니다. 파이널 워닝을 발표했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위치는 4호 태풍 프라피르는 북위 27.5도, 동경 107.6도이며 이 위치는 베트남 북부 하노이 근처입니다. 북서쪽으로 6시간 동안 5노트를 이동했다고 나오는데 이 의미를 보면은 1노트가 1.852시간당 킬로미터이니까 5노트면 약 9시간 시속 9.26km의 속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따라서 북서쪽으로 6시간 동안 5노트 이동했다는 것은 태풍이 6시간 동안 북서쪽으로 약 9.26km 속도로 이동했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상태는 육지에서 소멸 중이고 최대 풍속은 45노트 시속 약 83km 24시간 후에는 4호 태풍이 이미 열대저기압 잔해로 바뀌었죠. 이 열대저기압은 북위 27.9도, 동경 106.8도의 위치에 6시간 후에는 있을 것이고 풍속은 최대 30노트로 감속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미해군 합동태풍경보센터 JTWC에서는 재발달 가능성은 낮다고 파이널 워닝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북위 27.9도, 동경 106.8도는 베트남 북부 하노이 서북쪽으로 이동을 한 것입니다. 4호 태풍은 소멸할 거로 보고 소멸했으며 미해군 합동태풍경보센터 JTWC는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할 것이라고 보고서에 썼습니다. 다음은 미해군 합동태풍경보센터 JTWC의 3호 태풍 개미에 대한 보고입니다. 보고서를 보면은 3호 태풍 개미는 현재 북위 24.2도, 동경 122.5도의 위치에 있으며 지난 6시간 동안 북서쪽으로 시속 18.5km, 10노트의 속도로 이동했습니다. 현재 위치는 대만 타이베이 남동쪽 약 77해리, 약 143km 타이베이로부터 남동쪽 지점입니다. 예상 이동 경로를 보면은 3호 태풍 개미는 12시간 후인 오늘 이미 시간이 지났죠. 18시, 저녁 6시에는 북위 25.1도, 동경 121.3도. 이 위치는 대만 북부 해안 인근입니다. 이 대만을 통과해서 중국 본토로 접근 중이고요. 24시간 후인 그 다음에 내일 6시죠. 25일 내일 목요일 6시에는 오전 6시에는 북위 25.8도, 동경 119.59도. 여기는 중국 복건성 해안 근처입니다. 그 근처에 내일 오전 6시에 도착을 하고요. 36시간 후인 내일 저녁 6시에는 북위 26.8도, 동경 118.5도로 역시 중국 복건성의 그 위치고요. 복건성 북서쪽으로 이동을 하고 복건성 후저우, 복건성의 그 성도인 후저우 그 도시에서 북서쪽으로 떨어진 지역을 지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48시간 후인 26일 오전 6시에는 북위 28.2도, 동경 117.3도. 이 위치는 중국 장시성 남동쪽 지역입니다. 장시성의 도시인 난창과 이 후젠성, 복건성의 경계 근처를 지나고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72시간 후인 27일 오전 6시의 위치는 북위 31도, 동경 115도. 여기는 중국 후베이성 남부 지역입니다. 중국의 주요 성도인 우한 남쪽으로 떨어진 지역을 지나고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3호 태풍 개미는 대만을 통과해서 중국 본토의 복건성 해안으로 상륙한 후에 장시성을 거쳐서 중국 후베이성으로 이동한 다음에 약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중국의 산샤댐과 가까워지는 위치입니다. 지금 이 상태로 계속해서 움직인다면 중국 산샤댐이 위험할 수 있는데요. 산샤댐의 위치를 보면은 산샤댐의 위치는 대략 북위 30.8도, 동경 111.1도입니다. 그래서 이 산샤댐의 위치와 태풍의 이동 경로가 비슷해지는 시점은
72시간 후인 27일 오전 6시에 산샤댐과 거의 그 근사치한 위치에 3호 태풍 개미가 지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지금 가장 가까워지는 시점이 27일 오전 6시경에 후베이성 남부 지역을 3호 태풍 개미가 지나면서 산샤댐과 가까워지고요. 하지만 이 정도 위치에서 태풍은 점차 세력이 약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하지만 태풍이기 때문에 산샤댐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줄 확률은 높다고 보겠습니다. 한편 태풍 3호 개미와 4호 프라피룬이 한국에 우려가 되는 부분은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진 않겠지만 북태평양 고기압을 이렇게 밀어올리면서 태풍이 필리핀 동부 해상에서 이렇게 북서쪽으로 지금 움직였죠. 왜냐면은 그 이게 뭐죠?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이 중국 쪽과 그 저기 어디죠? 그 오키나와와 대만 쪽에 이렇게 있으니까 태풍이 올라오다가 이게 북서진에서 대만과 상하이로 가지 않고 지금 복건성으로를 통해서 내륙으로 들어가서 지금 산샤댐으로 가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북태평양 고기압에 때문에 그 서편향을 했지만 어쨌든 간에 북태평양 고기압과 이 블로킹을 했지만 이 블로킹을 한 북태평양 고기압과 부딪히면서 밀어 올렸다는 얘긴 거죠. 그럼 이 밀어 올렸기 때문에 이 따뜻한 고기압이 고온 다습한 공기를 이게 위로 올리면서 한국에 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 또한 이 태풍이 소멸하면서 수증기가 비구름대가 이 편서풍을 타고서 한반도로 움직일 경우에 이렇게 무브먼트가 될 경우에 비구름대가 한반도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 비를 뿌릴 수가 있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태풍의 소멸 이후도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